예, 통신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오지에 가지 않고 이렇게 본부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저한테 한두 개씩 한국에서 뭘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침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짧은 거예요. 그 한 5분 정도 짜린데 이제 김제동 씨가 그 FM에서 아 FM MBC FM에서 라디오를 시작했어요. 뭐, 안녕하세요, 김제동입니다. 라는. 그걸 했는데, 제작진이 김제동 씨 몰래, 어머니도 몰래 한 것 같은데, 전화 연결을 어머니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준 게 있어요.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막 웃겼다가, 또 눈물이 났다가, 또 웃었다가 또 되게 짠한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김제동 씨도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갔다가 또 이제 사회를 다시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보내줬냐면 전에 저하고 같이 있던 한 5년, 6년 같이 있던 원장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원장이 나갈 때 좋게 나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나가라고 해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고 거의 제자 같은 친구였어요. 제자 같은 친구였는데 이제 제가 나가라고 한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관계가 다 잘 정리됐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좋은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진상품이래. 스스로 왕이라고, 스스로 항상 늘 왕이라고 생각. 왕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상이라고 생각. 네, 왕이 아니고, 공모를 상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소고기 먹었습니다. 받아서 먹기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정말 뭐 5년, 6년을 직원처럼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운전하고 이제 강연을 배우고 뭐 거의 뭐 정말 제자처럼 저하고 그렇게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을 제가 나가라고 했을 때 접수한 마음이 뭐 엄청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과 같은 내 그 7년이 난 실패했다. 난 실패자다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나가고 나서 2, 3년 동안 거의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연락 오면 제가 뭐 메시지도 오고 막 그랬어요. 뭐 스승의 날도 오고 뭐 설날 구정 때 메시지 오면 제가 쌩깠어요. 다 삭제, 답도 안 하고. 이제 그 관계를 사장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중간에서 계속 저한테 봐둬줘요. 다 젊은 날, 어린 날에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김 교수님이 봐둬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저는 그 친구 다시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또 그 결국은 다시 지금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랬던 또 가장 큰 거는 또 사장님이 그 역할을 하셨고 또 그리고 그 친구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하고 그리고 또 저도 내가 너무 또 막 그랬던 거 아닌가 뭐 그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이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 친구가 눈물이 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옆에 인도 가정이 오셔서 식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엄마하고 아빠를 부를 때 엄마 아빠라고 불렀어요. 한국말로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도 말로 엄마가 엄마예요. 엄마. 인도 말로 아빠가 아빠예요. 아빠. 진짜요? 네. 처음에 팀장님이
인도말로 엄마가 엄마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누구를 믿냐? 네이버를 믿어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으로 확인을 했어요. 인도말로 엄마가 엄마인가요? 엄마예요. 인도말로 아빠는? 아빠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사장님도 처음 아셨죠? 처음 알았어요. 인도 어디 갔다 오셨죠? 바라나시 역. 아주 이 타블로틴의 피해 효과가 있어요. 반말을 했다가 저는 그 도시가 바라나푸요 도시요라는 걸 알았네요. 바라나시요, 겐지스. 어색하네요. 타블로프에 개갔네요. 자, 그러면은 그때도 모르셨죠? 몰랐어요. 네,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아빠예요. 아니 아까 그 옆에 저도 있는데 무슨 한국말이 들린 것 그렇죠. 같았는데 이상하다. 누가 엄마 아빠라고 불릴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랬네요. 네. 근데 이 그 친구가 분명히 이제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셔요. 근데 어렸을 적에 엄마에게 보통 엄마에게 느끼는 엄마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엄마가 뭐 내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했는데 엄마가 뭐 엄마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엄마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때리는 것도 사람이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거 하고 되게 폭력적인 그 때림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내가 내 엄마한테 받았어. 그때 그 아이의 충격.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그 같이 있었던 그 친구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엄마에 대한 그런 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조금 생겨서 제가 결국은 이렇게 조금 헤어지게 됐냐면 좀 돈에 민감하게 됐어요. 돈. 돈에 어떻게 민감하냐면 사실은 제가 강연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커미션도 80% 90%를 줬어요. 근데 그런 회사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냈다내는 되게 돈으로 많이 내가 이 친구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같이 우리가 닭싸움을 해요. 핫바냉이. 네? 그냥 중간중간 좀 재밌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닭싸움을 막 해. 자기가 줬어. 그 핫바를 사야 되잖아요. 그 핫바를 사오면서 표정이 안 좋아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거 웃기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개, 100개를 줬는데 나한테 한 개, 두 개를 주고 한 10개는 줘야 내가 더 1000개, 10000개가 나갈 그런 관계인데 그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 깊이를 모르면 아유 쟤는 안 돼. 뭐 하는 애냐. 그리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조금 이해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응?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근데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뭐 이렇게 되니까 난 내가 더 이상 좀 상처받고 싶진 않다. 서로 각각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밖에 나가서 강연을 하면서 강연이 잘 되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면서 그걸 좀 알게 되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으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아이 없이 자란다는 게 그러니까 부모 없이 엄마 없이 자라는 엄마의 정서를 받지 못하고 수용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수용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수용해줬어. 근데 우리는 항상 조건부인 것 같거든요. 엄마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장님은 조건부인 것 같아요. 계약이야. 근데 엄마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도 넌 내 딸이다.
네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도 내 딸이었고 네가 누군가와 헤어져도 넌 내 딸이다. 네가 누군가와 헤어지기 전에도 넌 내 아들이었고 네가 누군가와 헤어져도 넌 내 아들이다. 그래서 자주 헤어지는 거니 아들아? 이거 엄마가 죄송합니다. 그런 건가요, 선생님? 엄마가 받아줘서? 그게 아니에요. 자, 인간이 그거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사에 나갔던 직원을 계속 받아주신다. 그럼 그런 오너를 거의 못 받거든요. 저도 나갔던 직원을 다시 받고 싶지 않은데.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들어오고 싶다 하더라도. 근데 사장님은 두 번, 최대 세 번. 세 번까지. 그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라고. 왜냐면 저도 직장 다니면서 실수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지르게 후회하는. 근데 그거 살면서 후회, 실수 없는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이제 뭐, 유치고 한다고 하면 받아주신다고. 용서를 경험해 본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거. 내가 실수를 해봤는데 누가 날 안 받아줬어요. 그럼 나도 누가 실수하는 거? 나도 안 받아주겠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실수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실수를 하게 될 때, 그때는 누가 누구를 받지 않냐면 내가 나를 받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생의 큰 슬픔으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그건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을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이 그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는 신께, 하나님께 그래요. 참 마음 좋으시네요. 네, 당신은 참 마음 좋으신 분이네요. 저를 받아들이세요. 저는 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 어떤 종교가 됐지? 내가 나를 받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흠이 있으니까. 나는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결격 사유가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받아줘 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그걸 깨닫지 못했거나 하기 때문에. 아, 자연이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아, 세상이, 삶이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이 지구가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왜냐하면 지구가 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전 궤도에서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가겠죠. 근데 뭔가 우주의 오묘한 질서들이 인간을 땅에 이렇게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삶이 자기를 받아들였다고 보거든요. 내가 실수를 하든, 내가 뭐 안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든. 근데 그러한 것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본 적이 없으면 거기에서 가장 나타나는 강한 그거는, 전 뭐 예, 전문 용어 쓸게요. 뭐 비속한 거 아니에요. 저 이제 그런 방식 쓰지 않아요. 뭐, 예, 일본말이라고 해봐. 예? 뭔 말이 나옵니까? 방어 기제가 생긴다. 나 어제 그 공부하느라 좋아서 했네. 자, 방어 기제가 생겨요. 방어 기제. 예? 이번에 헐리우드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어벤져스라고. 예? 온갖 다 나와요. 배트맨, 슈퍼맨, 뭐 맨들은 다 나와요. 예? 뭐 그리고 뭐 저기 토르 나오고 다 나와. 거기에 보면은 외계인이 자기를 공격할 때 뭐를 하는지 아세요? 띵 누르면은 띵 이렇게 해가지고 돔 모양의 방어 기계 막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쁜 애들이 들어오다가 막 죽어요. 근데 그 방어 기제라는 게 내가 전에 너무나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게 방어 기제를 친다는 거예요. 그 보호막 같은 거. 근데 여기에서 저렇게 보면은 안 보여요. 이게 되게 고도의 방어 기제예요. 첫 번째 방어 기제는 뭐냐면 거기다가 콘크리트 담을 설치하고 병을 깨서 위에 거꾸로 박아놓고 개조심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옛날 베를린 담벽처럼. 거기 개조심이라고. 대박이야. 베를린 장벽이. 오, 이그젠틀 그렇다는 거죠. 누가 베를린 거기다가 개조심이라고 한국말로 썼겠어요. 독일말로 썼겠죠. 뭐 단케쉐닝 뭐 이렇게. 예? 선생님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독일어 전공 안 해가지고 2260. 자, 근데 그거는 되게 폭력적 방어 기제예요. 근데 오묘하게 사람이 똑똑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방어 기제를 쳐버려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멀리에서 보면은 되게 괜찮은 땅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어느 일정 라인을 딱 지나면 감전돼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그게 이제 그 친구에게는 좀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친구는 좀 예를 들어 뭐 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뭐 착복하고 뭐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 핫바 이런 거 그 너무 핫바 방어 기제가 치는데 제가 뚫어버리겠어요. 막 머스타드 소스하고 막 케찹이 막 눈구멍 쏘셔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 내가 자기한테 10개를 줬고 그럼 나한테 한 개 두 개를 주면 내가 100개를 줄 사람인데 그래서 막 혼돈해봐요. 그럼 알아. 이해해. 서로 대화가 돼. 그리고 또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반복하면 섭섭하잖아요.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아까 보호막이라는 게 한 세포가 다른 세포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독소. 그 독소를 항생제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는 안 죽어. 남은 죽여.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본인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독소에 의해서 자기가 뿜어내는 독소 자기가 안 죽어야 되잖아. 그걸 내성이라고. 그러니까 원장이 저는 이때까지 성도 말 안 했는데 사장님이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원래 그 항생제 얘기하시는 건데 이름 부르는 거. 아니, 원장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번 얘기해도 그때는 알았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계속 하는 뭐 아무튼 그런 현상인데. 근데 그러다 보면서 저도 안타깝지만 그걸 계속하면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나도 저 사람이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상처가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난 이 사람에게 되게 애정을 쏟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엄마의 부재, 아빠의 부재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방어기제.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결국은 그 공간 안에 누군가를 아무도 들을 수 없잖아요. 왜? 그 막을 뚫고 오다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되게 잘했어요. 와이프가 되게 그런 사람. 제가 봐도 약간 5만원권에 나오시는 분 같아요. 네? 5만원권에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아이들 되게 잘 교육시키시고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아이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한테 되게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떤 경험도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좋은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서로 연락을 하게 되고 왜냐면
이러한 추억을 7년을 쌓았으니까 정말 많이 재밌었고 치열하게 살았고 그랬습니다. 고맙죠. 보통 엄마라고 하면은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보통은 그래도 존경할 만한 인물. 말문으로 비를 맞으면 아니 나는 그런 동물을 처음 봤어요. 익숙할 만한 때가 되니까 나 또 새로운 세계로 가네 이 친구가. 엄마는 너 건강하고 장가 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지금.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